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리퀴드 타입 컨실러를 사용해 볼게요. 다크서클 부분에 터치할 때에는 점막에서 좀 떨어진 곳에 분포해 주셔야 펴발랐을 때 붉은 점막이 강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손끝으로 가볍게 튕겨내듯이 펴발라주세요. 하이라이팅은 밝은 컨실러로 연출해 볼 건데요. 얼굴의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준 뒤에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인조모 브러쉬로 쓸어주세요. 아, 브러쉬가 없다면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파우더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인조모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볼을 크게 남겨두고 발라볼게요. 광대와 볼 부분에는 나중에 파우더 타입의 쉐이딩과 치크 컬러가 얹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파우더를 제외하고 발라주셔도 좋아요. 눈썹은 산을 살려서 그려줄 건데요. 저는 일자 눈썹이 잘 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산을 살린 눈썹 형태를 더 즐겨 그리는 편이에요. 눈썹을 다 그린 뒤에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컨실러를 조금만 묻혀서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짠! 깔끔해졌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모에 발라주세요. 염색 모발이신 분들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고를 때 자신의 헤어가 붉은 기가 더 많은지 아니면 노란 기가 더 많은지 체크해보고 구입해보세요. 이목구비의 음영감과 아이섀도우를 같은 제품을 연결해서 터치해볼 건데요. 먼저 음영감부터 줄게요. 이렇게 채도가 낮고 펄감이 없는 애쉬핏의 월넛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두덩이 앞머리부터 코벽을 따라 음영감을 넣어준 뒤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조금 더 어두운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 전체에 깊은 음영감을 주는데 이때 눈두덩 뒤쪽으로 음영이 풀리면서 살짝 뾰족한 쉐입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주시면 더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짧고 힘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똑같은 컬러를 덧발라주세요. 쌍꺼풀 라인 뒤쪽을 막아주듯 발라주면서 크리즈 라인을 따라 브러쉬를 앞으로 연결해서 터치해주세요. 동일한 컬러를 언더라인 전체에도 점막을 피해서 발라주세요. 살짝 차가운 펄감에 베이지 글리터 크림 섀도우를 사용해 눈두덩이 포인트를 줘볼까요? 중지 끝에 적당량을 묻힌 뒤에 쌍꺼풀 라인 중간 부분에 얹히고 경계를 좌우로 풀어주세요. 언더라인도 중간 부분에 살짝 발라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젤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
눈꼬리는 평소보다 과감하게 빼그리셔야 이 메이크업을 성공하실 수 있어요. 브러쉬에 젤 라이너를 덧붙이지 않고 남은 양으로 언더라인의 점막을 피해서 그려주세요. 아이래쉬 컬러로 본인의 속눈썹을 먼저 컬링해준 뒤에 인조 속눈썹을 사용해볼 건데요. 두 가지의 래쉬 제품을 겹쳐서 사용했어요. 메인이 되는 기본적인 속눈썹을 먼저 부착해준 뒤에 더 풍성하고 길이가 긴 인조 속눈썹 한쪽만 다듬어서 사용했어요.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인조 속눈썹의 긴 끝부분을 앞쪽과 동일하게 살짝 짧게 다듬어준 뒤에 반으로 나눠서 양쪽 눈에 사용했어요. 투명 라인의 언더라인 전용 인조 속눈썹을 약 5mm 간격으로 조각내서 언더라인 끝부분에 3등분 정도 부착하고 마스카라로 마무리해주세요. 블러셔는 부드러운 웜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사선으로 발라주세요. 쉐이딩 컬러는 너무 진하지 않은 제품을 여러 번 덧바르는 식으로 연출을 했었는데요. 귀쪽 광대 부분의 살짝 위쪽을 시작점으로 사선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하이라이터는 차가운 핑크빔 느낌이 나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저처럼 브러쉬가 아닌 손끝을 사용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가루날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색을 강조해서 발라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발색을 강조하고 싶은 하이라이터 제품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건조한 여름철에 피부 속부터 촉촉해야겠죠?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촉촉한 젤 타입의 수분 프라이머를 사용했어요. 얼굴과 목에 전체적으로 바른 뢰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 빠르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쿠션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가 많이 나와서 화장이 쉽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마무리감이 보송하고 가벼운 쿠션 제품으로 롱라스팅 피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무겁고 갑갑한 마무리감의 쿠션을 쓰기보다 이렇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을 쓰셔야 더운 여름철에 예쁜 피부 표현을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겠죠? 목이 노출되는 옷을 입을수록 목 부분도 꼭 발라서 톤을 매치해주세요. 고체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볼게요. 저는 여름철에는 욕심내서 과하게 커버하기보다 가볍게 커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가려야 할 다크서클과 콧방울 주변만 커버해줬어요.
파우더 팩트는 컬러감이 드러나지 않는 제품을 주로 쓰는데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피부 솜털에 살짝 얹히듯이 조심스럽게 터치하셔야 속은 촉촉, 겉은 보송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눈썹은 헤어 컬러보다 훨씬 어둡게 연출했어요. 아이 메이크업의 컬러가 가벼울 경우에 눈썹까지 너무 밝아지면 흐릿한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볼까요? 눈두덩 앞쪽과 코 벽을 따라서 음영을 넣은 뒤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리퀴드 타입의 섀도우는 일반 섀도우보다 가루날림이 없이 밀착이 되고 약간의 수분감이 있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발색될 섀도우의 발색력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펄감이 없는 자몽 컬러 섀도우를 사용했어요. 먼저 쌍꺼풀 라인 안쪽을 채워준 뒤 위쪽으로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펄감이 없는 모카 컬러 섀도우로 음영감을 더해볼까요? 쌍꺼풀 라인 끝부분에 콕 찍어준 뒤에 크리즈 라인을 따라 앞으로 터치해주세요. 과하지 않은 음영감이 생기면 성공이에요. 아이라인의 점막 부분은 블랙 펜슬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제가 즐겨하는 방식인데요. 블랙 컬러가 아닌 아이라이너를 메인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점막 부분만 블랙 컬러로 채워주면 훨씬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점막 윗부분은 브라운 젤 라이너를 사용했어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듯 그려준 뒤에 눈꼬리는 너무 두껍지 않게 빼그려줬어요. 브라운 펜슬을 사용해서 원래 있던 눈물점을 좀 더 강조해서 그려봤어요. 이 메이크업에서 저는 인조 속눈썹을 사용했는데요. 래쉬 컬러로 본인의 속눈썹을 먼저 컬링해주셔야 인조 속눈썹과 자신의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섞여요. 이제 인조 속눈썹을 붙인 뒤에 마스카라로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볼게요. 사진 속의 발그레한 치크 표현은 블러셔 대신 섀도우를 사용했었는데요. 앞서 사용했던 자몽 컬러 섀도우를 치크에도 그대로 발라줬어요. 발랄한 인상을 위해서 애플존의 윗부분에 사선으로 와이드하게 발라줬어요. 립 메이크업은 두 가지의 제품을 사용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레드 컬러의 젤리 틴트를 입술 안쪽에 발라줬어요. 두 번째로는 코랄 컬러의 크레용 틴트를 사용했어요. 앞서 바른 틴트를 덮어주듯